여러분의 샷은 도박입니다. 그것도 아주 확률이 떨어지는 도박이에요. 아, 스스로 생각해보세요. 공 칠 때 딱 어드레스를 해. 이거 뭔가 불편하거든. 그나마 매트는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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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본인이 실수를 해도 그냥 다음 거 잘 치면 해. 그런데 필드에 나갔어요. 딱 공이 올려있어. 근데 여기서 칠 때 여러분들 마음가짐은 어때요? 아, 이걸 내가 어떻게 딱 맞춰가지고 공을 쫙 날려서 어디에 딱 떨어뜨리면 버디 찬스가 되겠다라는 건 타겟을 볼 때. 그런데 공을 딱 보면 그때부터 벌벌벌벌 떨리지. 안 맞으면 어떡하지? 뒷땅 나면 어떡하지? 탑볼 나면 어떡하지? 쉔크 나면 어떡하지? 모든 공포가 다가오는 거죠. 왜? 지금까지 기억이 좋지 않았거든. 여러분들이 복권 샀을 때 그냥 의뢰껏 꽝이야. 꽝일 거야. 하지만 기대는 있지. 살 때는 기대가 있어. 그렇게 골프를 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도박을 하고 있어요. 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기술은 절대로 여러분의 스코어를 낮춰주지 못합니다. 뭐 백스윙 할 때 테이크 백 쫙 하고 어떻게 딱 해서, 우리 그런 얘기 듣잖아요. 스윙은 원운동이에요. 이러한 원운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원만 잘 그려도요, 정말 골프를 잘 칠 수 있고 정타도 좋아지고요, 비거리도 늘어납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지금 당장 가서 얘기하고 보세요. 절대로 안 맞아요. 여러분들이 기계라면 가능합니다. 완전히 몸이 움직이지 않고 축이 꽉 박힌 상태에서 완전히 철저하게 계산된 우측과 좌측의 비율이 그대로 맞는 상태에서 돌아다닌다면 정타가 안 날 수가 없죠. 엘드릭이라는 로봇도 있었잖아요. 홀인원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몸은요, 아주 신비로운 사람의 몸이기 때문에 그게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스포츠를 하는 건 로봇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정말 내 노력을 통해서, 내 능력을 통해서 무언가를 즐겨보자라는 게 있을 텐데 왜 그런 로봇 스타일을 추구하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절대 이쪽과 이쪽을 대칭되게 스윙할 수 없어요. 그러면 골프라는 스포츠가 뭔지를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 공을 일단 살려서 내보내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내가 쭉 가고 쭉 해서 공을 갖다가 맞춰서 날리는 게 아니라, 아 물론 제 레슨의 90% 그리고 제 멤버십 프로그램의 90%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죠. 근데 제가 최근에 마음을 바꿨다니까. 여러분 수준을 제가 완전히 이해를 한 거예요. 왜? 여러분은 스윙에 필요하지 않아. 무슨 히터와 스윙어를 구분을 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히팅을 못하는데 무슨 스윙을 해요. 여러분은 골프에서 히팅? 히팅도 그냥 여기서 뭐 치고 뭐 어쩌고가 아니라 그냥 들어서 이거를 잘해야 된다니까요. 이거 정말 잘해야 돼요. 우리 하나 제가 이제 이것도 주제 잡아서 레슨 할 건데, 여러분 똑딱볼 하잖아요. 똑딱볼 할 때 여기서 어깨 가고 어깨 가고 이런 거 해.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스윙 들어가면 뭐라고 해요? 탁 하고 삼각형 유지해서 테이크백. 테이크백 때문에 여러분이 죽는 거예요. 테이크백 그리고 코킹. 코킹은 괜찮아. 근데 코킹을 하면서 테이크백이 되면 여러분들이 살았을 텐데 테이크백을 하고 코킹을 해서 여러분들이 완전 골프가 망하고 어려워진 거예요. 우리가 이 공을 갖다가 내려 찍는데 이렇게 팔 뻗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 들어가지고 찍기 바쁜데. 스윙을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특히 젊은 선생님들이 얘기를 해요. 하, 멋있어 보이지. 뭐 요즘에 뭐 길쭉길쭉 해가지고 쫙 가가지고 이렇게 치면 장타 친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될 거라는 그런 착각 속에 빠져가지고 한 번쯤은 쳐다보지. 근데 그들의 전제 조건은 어떻게 공을 쳐도 공을 맞힐 수 있는 공이 어디에 있는지 오른손으로 갖다가 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들이 잘나서? 아니요. 절대 시간을 투자한 거예요. 절대량을 퍼부어서. 아이고, 저는 주니어 레슨 안 해봤습니까? 주니어 레슨 할 때 치면 난리가 나요. 맨날 뒷땅. 그러면 주니어 선수들은 아, 잘한다 잘한다 하겠지.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한두 살 많은 애들이 야, 너 그것도 못 맞히냐? 그것도 못 맞히냐? 그렇게 하니까 자존심이 상해가지고요. 굉장히 열심히 해요. 하루 8시간씩. 안 되면 부모, 그거를 누가 못 견뎌? 부모가 또 못 견뎌. 그래서 끝나면 또 데려가서 또 시켜. 실내 연습장 가가지고.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들은 레저 스포츠가 아니에요. 프로 스포츠예요. 그냥 완전히 이렇게 치기만 하면 공을 맞힐 수 있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지금도 그냥 여러분들 유튜브에 나오고 가서 투어 뛰고 있는 프로들 와서 한번 쳐봐. 다 잘 쳐, 이거를. 그게 잘 치는 사람과 못 치는 사람을 구분하는 구분점이기도 하지만 골프를 주도적으로 칠 수 있느냐, 주도적으로 칠 수 없느냐를 나누는
구분점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제가 왜 옥 선생은 방법은 안 알려주고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거의 재과점이에요. 여기는 저는 옥 선생의 영상은 재과점입니다. 왜? 당일 출고예요. 이거 오늘 영상 나가잖아요? 오늘 찍는 거예요. 오늘 찍어서 편집하고 오늘 올려요, 저는. 왜? 내일이면 또 다른 생각이 막 나거든. 여러분 진짜 명심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른 손가락, 검지, 엄지, 아니 뭐 손 써도 돼. 손목으로 부들부들하게 해서 여기에서 툭 찍어가지고 큰 스윙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럼 이 공을 갖다 건들 때 보세요. 여러분들이 공을 건들 때 제가 어디 막 어깨를 막 움직이고 들썩들썩 합니까? 막 어깨 턴하고 힙 턴하고 막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제 조금 더 크게 하려고 하면 얘를 갖다가 조금 더 들겠지. 이게 세게 치려고. 아 발전 과정을 보라니까? 작게 하면 내가 막 움직여요? 또 들어요. 또 더 들어요. 아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자연스럽게. 그냥 그러면 이제 그 커지는 과정 속에서는 제가 멤버십에서 하고 있는 우리 기초 멤버십 있잖아요. 옥초보 시리즈. 왼팔 펴. 오른팔 펴. 피니쉬. 이런 형태가 들어가겠지. 왜? 공을 맞힐 줄 아니까. 그럼 공을 맞힐 줄 아는 상태에서 왼팔도 펴고 오른팔도 펴고 피니쉬를 해야 공이 맞겠지. 그리고 또 이걸 할 줄 아는 상태에서 꺾어 들어 떨궈 뻗어 피니쉬 하면은 꺾어 들어 떨궈 뻗어 피니쉬. 공 맞히잖아요. 근데 이게 이 스윙으로 맞히는 거라고 천만의 말씀. 오른손의 감각으로 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그 성격을 부여하는 다른 스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골반턴? 골반턴. 골반으로 공을 친다고요? 골반에 골프채가 달려 있습니까? 딱 있으면 골반을 돌리면 골반 안으로 넣고 골반 밖으로 당겨요. 그럼 공은 잘 날아가지. 근데 공은 뭐가 때려? 오른손이 때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제가 앞으로 진짜 재밌어질 거예요. 레슨을 조목조목 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 멋있어 우와 최고야 하고 보고 있는 그 레슨을 조목조목 깔 거예요. 왜? 여러분은 안 돼. 안 됩니다. 그걸 할 줄 아는 프로들도 가면 오비 내고 벙커에 빠지고 해저도 들어가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한다고요? 여러분 지금 공을 못 맞추잖아요. 도박을 하고 있잖아요. 무서워 죽겠어. 이거 안 맞으면 어떡하지? 양심껏 보세요. 양심껏. 여러분의 실체를 양심껏 보시라고요. 아 뭐 그러면 옥 선생 요즘에 막 컨셉 바뀌었어. 왜 이렇게 막 흥분해. 흥분할 수 있죠. 제 컨셉이에요. 그리고 가끔가다 그래. 너 막 나이 몇 살이나 먹었는데 나 50살 먹었어. 한국 나이로 50살 먹었어. 그러면 인생 100년 반백살이요. 이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진심에서 레슨하는 거예요. 진심에서. 그걸 아는 분은 도움을 받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맨날 100개 칠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투자를 했던 그 어떠한 레슨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다 맞아. 테이크백도 해도 되고 코킹도 해도 되고 와이드하게 돌려도 되고 골반 돌려도 되고 무릎 해도 돼. 그런데 그 전에 이 본능적인, 그게 본능도 아니지, 연습을 통해서 거의 무의식적으로 칠 수 있는 요런 감각이 없으면 그 어떤 기술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없는데 어떻게 정타가 나, 이게 없는데 어떻게 장타가 나.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치려는 걸 배우지 않고 맨날 무슨 스윙 크게 하고 아크 크게 하고 60대 가지고 60, 70대 가지고 저도 50노인 되고 60, 70노인 되고 가갖고 바디턴 배우고 있어. 아이고 30살 먹은 사람들 난 잘났다고 하지만 당신들도 이미 늦었어. 우리 명심합시다. 우리 도박하지 말고 최소한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이 터치에 대한 감각, 오른손 손가락이 확장되면 손바닥, 손바닥이 확장되면 손목, 이 터치, 이 터치에 대한 집중. 스윙의 모양이 아니라 얘를 터치해야지. 얘를 갖다가 좀 더 들어서 터치해야지. 그러면 스윙 따위에 신경을 안 써요. 어떻게든 공을 건들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게 세곡동 옥 선생이 여러분께 강조하는 겁니다. 오늘부터는 저는 세곡동 옥 선생이라고 여러분께 얘기할 거예요. 왜냐면 저는 제 이 동네가 너무 좋아요. 산 밑에 있는 이 스튜디오도 너무 좋고 제가 어디 있냐고 자꾸 물어봐. 세곡동 옥 선생입니다. 내일은 더 자극적인 걸로 찾아뵐 거예요.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